안녕하세요. 거뜬형입니다. 야, 저 썩을 놈들 두 마리가 또 지금 이렇게 얇은 거미줄을 쳐가지고 꿀벌들의 접근을 지금 피하고 있어요. 여기 똥도 많이 싸놨고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 지금 전체적으로 소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뜯어가지고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저 썰놈들. 아이고,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징글징글하네. 지금 안쪽 가상으로 또 지금 서너 마리가 보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기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아, 요놈들을 꿀벌들이 열로 지져도 안됩니다. 이 녀석들은 물어 죽이지도 못하고요. 질겨가지고 세력이 좋을 때는 얘네들이 밖으로 좀 몰아냅니다. 이 녀석들을. 근데 벌통인 지금 이 토룡벌통 같은 경우는 세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자, 오늘 모조리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눌러도 멀쩡해요. 자, 일단 이 스티로폼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가장자리 쪽으로 소충이 파낸 길 그런 게 보입니다. 보시면, 오우, 두 마리. 세 마리 정도가 땅으로 떨어졌고요. 안쪽에, 야, 집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또, 갈아가지고, 똥도 있고. 안쪽에 지금 하얗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 스티로폼 가루고요. 한 마리, 좀 한 마리 더, 세 마리. 저쪽 여기 또 한 마리, 아, 두 마리구나. 자, 합판. 한 뒤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그러면 조금 덜 큰 녀석. 여기, 여기도 있고. 지금 순식간에 한 열 몇 마리 잡았는데, 잠깐만. 여기, 야, 이놈은 지금 나무를 뚫었습니다. 출입구 쪽으로 해서 나무를 뚫어 가지고 이 속에, 꿀벌들이 소충을 해보지 못하는 이유를 쌍살벌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쌍살벌도 말벌 종류긴 한데 조금 전투력이 조금 약하긴 한데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물어 뜯고 있는데 상처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물어 뜯고 있어요. 지금 쌍살벌도 화가 나가지고 잠시 중단. 다시 이빨 아프니? 이제 갑니다. 철충에서 뭔가 나왔어요. 철충 뚫은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충에 살이 찌기다 보니까
꿀벌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뭐랄까? 힘들어? 꿀벌들이 소총을 해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꿀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당황도 안 합니다. 꿀벌들이 익숙한 녀석이 눈앞에 보이니까 크게 당황도 안 해요. 공격도 안 하고요. 간간이 이렇게 한두 마리가 관심을 보이긴 하는데 이러니 볼통 안에서 아주 기생을 하면서 살았겠죠.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넣어도 똑같아요. 이 소충들이 벌통 내부에서 벌집을 갉아먹으면서 벌통을 망가뜨리는데 꿀벌도 또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 녀석들이 세력이 커지면 벌통을 버리고 도고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충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통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세력은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약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분도 이 정도 시기면은 많이 새가 불어나야 되는데 조금 더디는 것 같습니다. 소충도 많이 있고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관찰볼통의 중간 칸막이 좀 부득이하게 제거를 좀 했는데 요즘 날씨가 저녁에는 조금 쌀쌀하긴 해도 낮 기온이 상당히 높아서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으로 새로운 벌집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문으로 된 관찰 볼통의 유리문 그쪽으로 별로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칸막이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조금 적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부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며칠간 좀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